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 시간은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사진을 여러분들의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웹에서 뭐 이렇게 제대로 보시기 위한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 모니터의 색상을 교정을 하고 교정된 색상 을 프로파일로 기술을 해서 운영체제에서 가지고 오고 포토샵에서 정확한 색상으로 볼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아직도 좀그더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시료를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맥북 에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레티나는 아닙니다. 좀 저렴한 에어 버전이고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패널의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TN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컬러가 달리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30인치 2560 해상도 QWHD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상도에 IPS 광시야각 패널을 사용을 하고, 심지어는 어도비와 RGB 색공간까지도 재현이 가능한 광색역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두 모니터가 재현하는 색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격이 좀 많이 다른 이두 아이를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컬러 매니지먼트 환경 하에서 컬러 작업을 할수 있을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로 이제 요즘에는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면서 노트북에서 외장 모니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사진 작업을 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트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상당히 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편집하시고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렇게 노트북을 사용하신다면 외장 모니터를 한 대쯤 써주시는 것이 권장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샘플 사진을 하나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동영상에서도 두 디스플레이 간의 컬러 차이가 느껴지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이미지를 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띄워놓은 거거든요. 포토샵 상에서 띄워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보실 때 컬러 차이를 좀 많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그 진행 소프트웨어의 이제 시작이 필요하겠죠. 오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스파이더 4 엘리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띄워진 그 프로그램이 바로 스파이더 4 엘리트라는 소프트웨어이지요. 그래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에 안내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차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생략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워크플로우 선택이라는 단계가 나오네요. 이 워크플로우 선택에서 보시면 단계별 길잡이, 스튜디오 매치, 전문가 콘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여러 대의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매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매치를 선택을 한 이후에는요, 일치시킬 디스플레이 선택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1번 맥북 에어 278 칸델라 밝기,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이 된 외장 모니터인데 아직 측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두 모니터의 밝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캘리브레이션 시간대에는 제가 이제 뭐그 캘리브레이션의 네 가지 속성이라고 해서 그 색온도라고 하는 흰색의 컬러와 밝기, 그다음에 이제 감마라고 하는 톤 재현 특성, 어떤 하이라이트, 미드톤, 섀도우 구간의 톤 재현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니터의 밝기,
그다음에 뭐 검정색의 휘도 뭐 이런 이제 네 가지 속성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의 4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 중에 듀얼 모니터나 트리플 모니터와 같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밝기입니다. 색온도나 톤 뭐 이런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밝기는 칸델라라는 수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칸델라는 촛불 한 개의 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칸델라 퍼 스퀘어메터라고 해서 1제곱미터당 이제 칸델라 수치를 우리가 면 광원의 밝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디스플레이와 같은 그 장치들의 밝기를 수치화해서 얘기를 할 때 칸델라라는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1번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278칸델라가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지요. 2번 모니터는 아직 측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1번의 이 맥북 에어는 278칸델라가 나오고 있는데요. 2번 모니터가 제가 한 5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200칸델라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두 모니터의 밝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밝기는 얼마일까요? 1번 278칸델라, 2번 200칸델라. 답은 200칸델라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최대 밝기가 200칸델라밖에 안 나오는 모니터를 278칸델라로 높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278칸델라가 나오는 모니터를 200칸델라라고 낮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신다면 가장 밝기 출력이 떨어지는 모니터를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이미지를 보실 때 비슷한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이 스튜디오에서 한 5대, 10대의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한 대가 한 사용한 지 10년 된 모니터예요. 그래서 밝기가 100칸델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10대의 모니터를 전부 다 듀얼 모니터, 트리플, 멀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일치시켜라 라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모니터의 밝기를 100칸델라로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쇄시의 모니터의 밝기는 좀 낮게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는 100칸델라와 같은 밝기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죠. 모니터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보통 작업을 할 때 낮에는 제 모니터가 200칸델라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도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외부 지금 밖에 잠깐 보이실 텐데 외부의 창문으로부터의 빛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200칸델라도 너무 어둡게 보이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이제 모니터의 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니터의 밝기는 무조건 주변에 상대적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부 광원이 밝은 상황이라면 모니터가 그보다 훨씬 더 밝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보시는 환경에서 10대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면 결국은 가장 밝기가 낮은 모니터에 일치를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모니터가 이 오른쪽에 있는 데스크탑 모니터거든요. 얘가 이제 밝기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 화면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이제 밝기 측정을 진행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외장 모니터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센서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보시는 것처럼 배치를 해주시고요. 배치를 한 상황에서 측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측정을 하고 있는 동안 잠깐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제가 보다 보면 가장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캘리브레이션을 했더니 모니터가 누렇게 됐어요. 아니면 붉게 변했어요. 뭐 내지는 좀 이렇게 붉게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그 흔한 가능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너무 높은 색온도 좀더 푸른 화이트, 좀더 푸른 백색에 여러분들의 눈이 적응이 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난 후에 모니터를 보셨을 때, 상대적으로 그 뉴트럴한 화이트가 상대적으로 붉게 느껴지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맥북 에어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맥북 에어의 그 기본적인 네이티브한 색온도 자체는 상당히 푸른색이었죠. 그 푸른색의 흰색에 이렇게 눈이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색온도로 이동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붉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센서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환경의 문제, 뭐 다양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온도가 푸르게 보이는지 아니면 붉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레이 카드를 몇 가지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뭐 이렇게 생긴 그레이 카드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긴 그레이 카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레이 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회색면이 넓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각도를 어느 쪽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이쪽 조명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따뜻한 조명이고 이쪽 조명은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조명이고 뭐 조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객관적인 레퍼런스를 하나 두시고요. 모니터에 회색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회색을 붉게 느끼신 건지, 그래서 모니터가 잘못된 모니터가 붉은 톤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눈이 잘못된 것인지를 객관적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측정이 끝났네요. 측정이 끝났으니까 한번 마침 버튼을 누르고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번의 맥북 에어는 278 칸델라가 나오고 있고요. 2번의 이 데스크탑 모니터는 밝기가 지금 현재 318 칸델라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계산이 되시죠. 두 모니터를 일치시키기 위한 적정한 밝기는 얼마겠습니까? 278칸델라 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278칸델라 이상으로는 이두 모니터를 매칭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278칸델라 이하로 주시고 그두 모니터의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 창으로 돌아와서요. 왼쪽 창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주변광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가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주변광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 앞에다가 거치시켜 놓으시고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집중된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다음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개선된 밝기 수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감마 백색점에 대한 권장값들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상 밝기가 200으로 지정된 이유는 주변에 그 모니터를 사용하는 주변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높은 밝기인 이제 200 칸델라 정도 수준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특정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어두운 환경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 어두운 환경에서 지금과 같이 저랑 똑같이 작업을 하셨다면 이 대상 밝기는 200보다 훨씬 아래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120, 뭐140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 빛 환경에 따라서 결국 모니터의 밝기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산되는 밝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부의 밝기보다 모니터는 무조건 밝아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이렇게 밝기가 계산돼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시는 경우에는 밝기가 무조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일단 인쇄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보시면은 항상 그 인쇄물이 어둡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한 100칸델라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리실 필요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프린터 캘리브레이션, 프린터 프로파일링 할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두 모니터를 매칭하는 상황,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 또는 일반적인 집, 일반적인 조명 아래에 있는 이제 우리와 같이 그런 일반적인 환경에서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시되고 있는 권장값 200칸델라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2점이 백색점 6500, 뭐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매치 타겟이라고 하는 이새 이름 저장이라는 건 지금 제가 방금 계산을 했던 이런 모든 설정 값들이 하나의 프리셋으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셋 값이 저장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 프리셋 값을 가지고 다른 디스플레이와 일치시킬 때그 프리셋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안내가 되고 있네요. 자, 센서를 다시 배치하라는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센서를 이제는 맥북 에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다음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이런 이제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이제 그 노트북을 캘리브레이션 할때 밝기를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노트북의 이 밝기를 200칸델라에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이 오른쪽에 있는 외장형 모니터와 밝기가 맞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칸델라에 한번 맞추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광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백라이트 컨트롤을 최대로 놓고 완료된 경우 계속 버튼을 누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후광 컨트롤이라는 게 바로 이 백라이트 컨트롤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걸 잠깐 센서를 치우도록 하죠. 자, 센서를 치우고 한번 보시죠. 자, 보통 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2 버튼이 이제 그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높이면은 백라이트가 밝아지고 그 다음에 낮추면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이걸 최대로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그 계속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게 있죠.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 중에서는요,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을 가진 모니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핸드폰에 자동 밝기 조절 기능 요즘 많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핸드폰이 밝아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오셔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시면 그 모바일 폰의 밝기가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이나 데스크탑 모니터들도 그런 기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있는 모니터나 노트북이나 PC나 뭐 어떤 그런 탭북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기기들에 그런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꺼주시고 작업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밝기를 계속 맞췄는데 얘가 자동 밝기 조절 기능으로 지가 마음대로 밝기를 조절을 해버리면 또안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밝기를 조절을 해버리는 그런 기능들은 반드시 해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밝기가 299.9, 300 칸델라에 거의 가깝게 지금 측정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값이 200 칸델라입니다. 그래서 200 칸델라로 맞춰보도록 하지요. 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밝기를 백라이트의 밝기를 좀 낮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업데이트를 딱 누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현재 값이 업데이트가 돼서 나올 것입니다. 아, 제가 너무 많이 줄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7 칸델라 정도가 나왔네요. 조금 더 높여서 업데이트 하고요. 네, 업데이트를 여러 번 했는데 현재 값이 고정이 돼서 안정화가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만진 이 칸델라 그 백라이트 조절 값이 200 칸델라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노트북을 뭐 이런 맥이나 PC 노트북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북 사용하시면은 고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밝기 조절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두운 밤에는 밝기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을 하시고 대낮에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밝기를 최대로 높이실 겁니다. 이렇게 밝기 조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극도로 정확한 값으로 두 모니터를 교정시켜 준 어떤 그런 특징들 캘리브레이션을 한 결과가 무력화가 되겠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신 이후에는 이 밝기를 건드리시면 안 되시거든요, 원래는. 근데 노트북은 사실 밝기를 이렇게 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노트북을 통해서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한 상태를 매칭시켜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상당히 뭐랄까요? 한정적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아, 지금 지정해 놓은 이 백라이트 밝기로 캘리브레이션을 했으니까 이 캘리브레이션 값은 그 밝기에만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밝기 값이 변경되면 이전에 했던 그 캘리브레이션 값은 좀 무력화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캘리브레이션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센서를 제거하고요. 센서를 제거한 후에 마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프로필 이름을 오늘 날짜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요. 네, 프로파일이 만들어졌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다시 또 교정을 위한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센서를 오른쪽에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모니터에 그 색상 재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센서를 거치를 해 놨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외장 모니터에 대한 밝기 조절 단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현재 이 모니터의 밝기를 파악하고 조절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그 지금 값이 살짝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것을 이제 밝기를 조절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에 OSD 메뉴에 들어가셔서 밝기 조절하는 기능을 찾으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OSD 메뉴를 제가 좀 위치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잘 보일 수 있도록 OSD 메뉴를 왼쪽으로 좀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OST 메뉴를 다시 띄워가지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니터가 이렇게 명암하고 밝기 또는 뭐 컨트라스트 또는 브라이트니스를 조절을 하라는 내용이 이제 조절을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비 컨트라스트 컨트롤을 조절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어떤 모니터에는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모니터에서는 브라이트니스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컨트롤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어떤 것이 백라이트의 밝기를 관장하는 것인지를 찾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메뉴 버튼에서 밝기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밝기를 선택을 하고요. 밝기를 쭉 낮춰볼게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밝기가 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조절을 하실 때이그 어두운 면과 흰 면의 밝기가 함께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어두운 면만 줄어드는지, 아니면 흰 면만 줄어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면이 같이 밝기가 줄어든다면 그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OSD 메뉴에서 밝기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밝기를 내렸더니 흰색도 어두워지는 것 같고 검정색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라고 느끼셨다면은 예, 밝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캘리브레이션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밝기를 25로 놨으니까 25로 놓은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25로 놨더니 한20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24나 23 정도로 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밝기로 가서요. 네, 23 정도로 놓고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목표 값이 맞춰졌으니까 일단 계속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리브레이션이 모두 완료가 됐죠? 자, 센서를 제거하고요. 마침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파일 저장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프로파일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을 했습니다. 네, 저장이 모두 되었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전과 후를 확인해보는 화면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모니터에서 비포 앤 애프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교정 전에는 이랬던 화면이라면 교정 후에 이런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도 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톤 표현에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교정된 상태에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색역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그 색역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삼각형이 제가 외장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 RGB급 색역을 지원을 하는 광색역 모니터가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그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sRGB에도 못 미치는 색역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니터의 색역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끝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그 시스템 등록 정보에 있는 윈도우로 치면은 제어판이죠. 윈도우의 제어판에 그색 관리 설정, 맥에서는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의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오른쪽 모니터는 해당 프로파일
그다음에 왼쪽 모니터 역시 마찬가지 맥북의 프로파일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신 상태에서 그림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제 두 모니터를 비교를 해보시는 건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스크린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컬러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약간의 그런 어떤 보시기에 있어서 느낌의 상의 차이가 오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일단 얘는 넌글레어 패널입니다. 그래서 반사가 없고요. 이 맥북의 패널은 글레어 패널이죠. 그 글로시 패널이라서 반사가 좀 심한. 그래서 좀더 채도가 강한 느낌이 드는. 이게 이제 느낌상 채도가 강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이미지로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일치를 보시려면 이 패널의 특성도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가주시면 좋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 유광 패널, 무광 패널 거기다가 얘는 광색역, 얘는 완전 좁은 협소한 색역의 모니터라도 이렇게 근사하게 여러분들이 일치를 시키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정확한 컬러로 이미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그 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과연 윈도우와 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윈도우 유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에서의 이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챙겨야 될 점, 그리고 이제 그 확인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